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커피 다른 거 줘봐. 이거 뭔가 좀 약간 너무 그거 쓴맛 나는데? 어서오세요 형님들. 나, 반갑습니다. 저 그거 아니요? 네. 어서오세요. 형님들 오늘 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임닥 사슴.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임닥 고맙습니다. 온 세상이 희춤에다 역대급 오프닝 거. 아 맞다 아임닥. 무우신. 아 립스틱이 아니라 그거예요 립밤. 이거 누가 선물했냐 이거 샤넬 이거. 이거 뭐 이상한 건 나왔는데. 드릴에서 진지 드릴로 진화. 아니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아임닥 그 뭐지 지금. 19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벌써 19일인데 이제 3시간 남았어요 여러분들. 예, 12시까지 이제 파는데 혹시 구매하실 분들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억 4,500만 원 팔렸습니다. 예, 4억 4,500만 원 여러분들. 예, 4억 4,500만 원 팔렸는데 예, 혹시 예, 사실 분들 있으시면 예, 구매하실 분들 있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예, 할인 엄청 많이 된 가격으로 지금 아임닥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 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12시 전까지 이제 많이 구매해 주시면 이제 4억 5천 될 것 같은데 4억 5천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4억 5천 내년에도 도전하냐라고 하시는데 4억 5천 내년에는 도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 절대 못 깨요. 예 4억 5천은 예 도전해서 이제 깨기에는 예 너무 힘들고요. 예 너무 빡세서 아마 이제 아임닭은 이제 은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예. 제가 어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욕을 많이 하나. 도대체 이 정도로 욕 먹을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학살.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도 보고 여러분들 다시 보기 댓글도 보고 그다음에 저의 이제 보이스도 듣고 CK 하는데 좀 혐이 많이 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오더를 이제 하는 것도 좀 혐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조금 약간 좀 짜증났다. 싶어서 눈 뽑았습니다. 우신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뭐냐 MCK는 당분간 예, 원래 안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당분간은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당분간은 안 하고 예. 아니요 은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당분간은 안 하고 뭐냐면 하더라도 예, 고티어 끼고 하는 게 낫다. 왜냐 그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 무슨 시어 중껑마. 당분간은 여러분들 CK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하지만 제 20만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허거덩이 아니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 좀 약간 새벽이나 아니면 낮에 좀 찐득하게 배울 사람 예, 한 분 모셔가지고 리신에 대해서 좀 찐득하게 배우고 나서 야무지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찐득하게 불러서 좀 한번 야무지게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버벅이는 리신. 정말 할아버지 리신. 지금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계시지만 김봉준의 도전 33살의 리신 재밌게 보고 계시지만 이 성장하는 맛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이래. 다음 주에 예, 성장하는 리신 하기 위해서 좀 배우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뭐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드 방어. 예. 진짜 야무지게 포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꺾이지 않겠습니다. 진짜 제 리신 꺾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응원만 있다면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리신하거나 리신 편들은 이제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만약에 리신 편들 유튜브에 올라갔다면 아마 유튜브 테러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 삭제 그리고 이제 패드립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죠. 왜냐? 여러분들은 저와 오래 함께 지냈기 때문에. 하지만 유튜브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씹새끼 도대체 뭐지? 이 새끼 도대체 뭔데 리신을 처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지? 이 새끼 와드방어 이거 뭐지? 말이 되는 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데드부비 이거 모아가지고 이거 된다? 정신 나가요, 여러분들. 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의 비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과 저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데드부비만 이게 섞어놔도 아이고 뭐야, 아닙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 일상방송 한다,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원래라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보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지키지 못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예. 뭐 이거를 뭐 그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데. 아이고야, 우리 또 토끼야 멍해바이님 무친되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의만 해줘. 아,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오래 한 게 더 좋은. 그래서 아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다음 주에는 좀 약간 이번 주 좋았다. 아 이번 주도 재밌었습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 보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오늘 이제 방송 스케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이제 그 뭐야 10시에 감자로 세움이라고 여러분들 그 이제 각 컴퍼니끼리 이제 하는 이제 또 컨텐츠가 있어, 여러분들. 감자로 세움 있어가지고 그거 애들 응원하고 여러분들 보라 좀 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라 야무진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중계하고 그 다음에 어리깡대니 아 또 청기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아 뭔가 조금 약간 그 대게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 아 뭔가 조금 약간 대게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 감자로 세움 끝나고 대게 먹을 애들을 조금 약간 해가지고 대게를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민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잠시만요. 대게 먹지 말고 그냥 마크해라. 여러분들 다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지금 얘기 중인 게 여러분들 서울만두 그 저기 그 뭐야 그 새우 엄청 많이 해가지고 서울만두랑 그 다음에 이제 칼로바이 쪽에서 이제 제품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제품들로 이제 구성 가능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들어왔는데 뭐가 좋으셔요? 괜찮나요, 형님들? 아, 둘 다는 안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둘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하나만 딱 해야 돼서. 그래? 일단 이거는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돈 또 골랐냐고요? 말을 존나 서운하게 한다, 이 새끼야.
아니 그냥 저기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 그냥 이제 싸게 사고 이렇게 하면 나 이게 좋은 거지 뭔 돈독이 올랐어. 말을 존나 서운하게 하네 진짜로. 맞긴 한데 미안하다. 그래서 당분간 시킹 안 할게. 요즘 너무 시킹 많이 해가지고 미안해. 맞는 말이긴 해. 아 근데 말이 서운하게 하네 이 새끼가. 말을 존나 서운하게 하네. 야 쟤는 저기 리신 파트너에서 빼라. 내 리신 파트너에서. 제 리신 파트너들은 여러분들 좀 약간 계속 억바만 해라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제 리신 파트너들한테는 예 아니 진짜 농담 안 하고 좀 약간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 가지고 좀 리신할 때 조금 채팅창이 좀 더러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리신 파트너들이랑 비밀번호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솔직히 말하면 성태형이랑 같은 팀 되는 CK 아닌 이상 나는 지금 솔랭 리신이 더 재밌어. CK보다는 성태형이랑 하는 CK는 너무 재밌고 같은 팀 되는 그건 너무 재밌고 그거 아닌 이상은 그냥 리신 솔랭이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형님들.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일단 뭐 진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원래 솔랭 방송 잘 안 보는데 제 리신 솔랭 방송은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방송 오래 하고 싶은데 예 마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리신 솔랭 방송도 할 수 있어가지고 방송 오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또 둘 다 또 너무 이것만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보라도 이제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K는 좀 자제한다는 이유가 내가 조금 약간 찐텐이 좀 나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내 그런 모습이 내 자체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리신 솔랭 할 때는 아무런 욕을 먹어도 진짜 아무렇지가 않아. 아니 진짜로. 리신은 정말 리신할 때 그냥 이제 채팅창 보면 타격이 1도 없어요. 왜냐고요? 아니 팩트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존나 아니까. 아 이게 사람인가 싶으니까 이게. 아니 나는 일부러 던지는 거 그래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내 자신이 안 되는 게 아니까 이게 허망하고 너무 개탄스러운 거지. 정말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이게 내 손이 맞는 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봉준아, 상호가 네 리신 보고 존나 웃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젠간 예 정말 연습 많이 해서 정말 김성태 문도 앞에 제 리신 궁 배달이 가서 김성태가 박수치는 그날까지 제 리신 연습 갑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 약간 실수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제 아무무 정글이랑 했는데 아무무가 붕대를 못 맞췄는데 이제 아무무를 이제 우리 팀 쪽으로 배달을 해가지고 아무무가 이제 4인궁 맞춰지면서 이제 한타 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의 정말 이 바람은 정말 제 꿈은 뭐냐면요. 김성태 앞에 정말 고스트님 발로 차가지고 김성태 앞에 딱 배달시켜서 김성태랑 나랑 같이 잡는 그 전까지는 예, CK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진짜로 왜 하필 고스트냐? 고스트님이 내 세주안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고스트님이 내 세주안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나 그리고 나 지금 그 아는 프로게이머가 지금 하브랑 지금 고스트님밖에 없어. 봉준아 무문철의 어제 실수 영상 좀 보고 가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고 아니 최근에 안 사람들 회의 좀 해라 라고 하는데 뭐? 오늘 롤 공식 방송에서 문희연 도배됐었다. 왜? 나 자느라고 못 봤어. 왜? 여러분들? 왜 문희연이 도배됐어? 오늘 리신 나왔어? 어? 예? 존나 또 서운하게 하네. 씨발 캐니 언니 비하 용어를 왜 내 아이들을 쓰고 있어 개새끼들아. 존나 또 섭섭하게 하네. 그런 거 하지 말라. 당연히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마. 나 진짜로 난 또 리신 나와서 문희연인 줄 알았고 기분 좋았는데 씨발 또 진짜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나 문희연 아니야. 나 무레이야. 아이디를 바꾸라고 하는데 나 무레이야. 문희연 아니야 지금. 아니 예전에 여러분들 LCK 할 때 올라프 이제 한참 나올 때 있었어요. 그때 올라프 나올 때 그때 이제 문희연이라고 이제 채팅창 도배 난리 났었거든요. 여러분들 공식 방송에서 문희연이다 이제 올라프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무라프다 이랬었는데 난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새끼들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이건 내가 사과하는 것도 존나 웃기네. 야 민지야 저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 풀영상분들도 리신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민지야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민지야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 좀 약간 편집해가지고 그 데드무비 좀 만들어 드려라. 한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한 20게임밖에 안 했는데 한 10분 정도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20게임밖에 안 했는데 데드무비만 10분 정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저기 그 유튜브 풀영사형님한테 그거 해라. 조회수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한 만회 정도 나오는데 댓글 한 7,000개 만회인데 7,000개 답해드리. 오케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형 미안한데 그 정도로 미안하지 아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아라고 하는데 알아 이 새끼야 진지충 새끼야 아 나 진짜 씨 어때 진짜 이 새끼 진짜 씨 일단 잠시만요 무분철에 어제 사건 영상 예, 무신 사건 영상 5분만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 번지고 형사 두 번 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다시 승리하는 한방만 영파. 아 이런 건 사소한 거고. 이건 나이스 트라이고 뭐야 잘하는데? 이건 뭐지? 김봉주 리신 레전드 QQ공 풀 뭐야? 응? QQ 풀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김봉주 리신 슈퍼 플레이. 오. 민규야 혹시 봉준이가 리신하는 것도 꿈꿔본 적 있니? 그건 심하던데 이 새끼 존나 헤이러다 미친 새끼 봉준은 혹시 어제 강세를 언제쯤 돌렸지요? 기은 근데 안 한다 했잖아 진짜 냉정하게 디이미가 리신 훨씬 잘한다. 닥치! 아. 맞네, 맞을 방법. 형들은 참 가봤지만 무신은 레전드인 것 같아요. 오, 봉준 리신 깔끔한 성공 QQ.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아니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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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건강만 하자 공주나.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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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형이 디미보다 리신 자. 와. 공회장님. 와. 저희 감자로 세워가는데 신화 풀세트 좀 빌려주십시오 방어구. 알았다. 예 접속 좀 부탁드립니다. 알았다.
제 대가리 존나 큰데. 승현의 수라고 안 했다. 봉준아 애들 감자로 세움 저거 신어풀셋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씩만 진어 안에 키우 키우 키우. 오늘 눈깔 왜 이렇게 깊고 섹시하냐? 트리플 킬이 뭔데? 아 그 다이브 그거 말하는 거야? 이만희가 리신 더 잘하는 건 맞음. 근데 디임은 아니고. 디임이보다 리신 잘하는데 눈사는 디임이다. 더 잘 맞추고. 롤 선배 대한 김민규 베이스 이상호트 위치 김성준 리신 저리 50분 강제 소환이래. 공준씨 나 이 자식인데 그만 좀 웃겨요. 밥을 못 먹겠네. 공준이 그래서 까지는 구독 의사 새로운 스킨 먹기지 마세요. 저의 이제 현실 세계 새로운 스킨 배워라. 헛짓할 때마다 뒤에서 무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이은 맞아야 됨. 저라들 안경 좀 미쳤다. 니가 리신하면 딱 주골이 밸런스다. 무력의 신. 루크. 자 억지마크 그가 자이. 뭔 억지마크야? 리신. 미안한데 내 성격상 억지로 게임을 할 수 없어 이 새끼야. 자 종모딘의 키우 키우. 보고도 못 맞추는데 안 보면 맞출 수 있겠나? 어. 오늘 회의 안건은 뭐 주면 돼 너? 맞는가? 그가자. 어? 시나풀 세트 아카리오. 공준아 신 말고 식 못 하놨어. 하나. 예. 오늘 1등 오늘 1등 하면 얼마고? 천만 원입니다. 어? 일단 체력 소수로 CK 공지부터 올리자. 오늘 누구 나가지? 오늘 히트맨 잠결 엔주 라로시 에스카입니다. 라데시가 공대가 기전에 공중이 각 잡고 하면 멤버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너 옷이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예. 난 진짜 너 때문에 진짜 그때 이후로 내 방 채팅창이 더러워졌어. 진짜로 폭죽 때문에 그 이후로 내 채팅창이 더러워졌어 진짜로. 알겠지? 죄송합니다. 어 종결 할도 빌려줘? 예. 벌거벗고 계시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데 이거? 뭡니까? 리신. 룰을 모르는데 원래 저렇게 보이신다. 플레이하는 게 맞죠? 괜찮지? 예. 아니 조만간 저기 그 뭐야 임사장도 내랑 리신 듀오 한번 해야지. 아 좋죠. 봉 회장님 감자로 세운 구경 오십니까? 갈게. 그러면 저, 제가 옷을 빌려오겠습니다. 아니 저 그 뭐야 가서 구경해야 돼? 아니면 도방을 해야 돼? 도방해도 됩니다. 일단 알았다. 예. 그 애들 갖다 줘라 빨리. 예. 가서 보는 게 낫나 여러분들? 가서도 볼 수 있나 근데 형들? 가서 봐도 보이긴 하냐? 근데 가서 볼 수 있나? 아니 배팅도 할 수 있어? 잘 안 보여. 루나 땅 도광이 전체 샷 나오지 않을까? 가서 보다가 중간에 도광도 하면 되지. 아 오늘은 배팅 해야지. 없어? 아 그래? 아... 감자는 도광이 편해 넓어서. 아 도광이 편해? 오늘 배팅으로 빅 다 청산하자. 아 배팅 없대 형들. 아씨 가서 보는 게 현장감 있지 않겠냐. 일단은 가보자고 배팅 여러분들. 없어. 아 근데 사람 너무 많아서 가서 이렇게 보면 좀 빡셀 듯 형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시작하면은 딱 도박하면 될 듯, 형님들. 그래 설설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설설이 오늘 뭐 했노? 아,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일단 아임닭 두 사발이 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기. 1일 1닭, 아임닭, 맛있닭.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매를 해야 순차적으로 배송이 오기 때문에 저처럼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꾸준히 아임닭을 쟁여놓을 수 있습니다. 역시 역시 네가 뭘 아는구나. 어? 세서라.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 씨발 먹어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데? 가자.